보통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머릿말 본문 맺은 말 했을 때 머릿말을 이렇게 쓸 때 서두, 서론, 서 본론, 결론 이렇게 쓸 때는 논설문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 그럼 서는 뭐냐? 실마리서예요. 실마리서. 이렇게 실패가 있으면 요 끝에를 단서라고 해요. 단서. 단서. 그 사건 해설에 단서를 잡았다. 이렇게 서요. 시작. 끝단자예요. 시작. 그러니까 서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윤동주의 서시 있죠. 서시. 서시가 뭐냐? 제일 처음에 있는 시예요. 시집에서. 이해되세요? 서는 실마리서. 시 뭉쳐있으면 요 제일 끝에를 단서라고 서. 본은 본체, 근본 이런 뜻이고 결은 맺을 결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다 맺는다, 묶는다 이런 뜻이에요. 저 맺은 말은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게 맺은 말이에요. 맺은 말. 본문은 여기 본문이고 서론 대신에 서두라는 말도 써요. 서두. 그럼 머리두자예요. 서두. 두가 머릿말이에요. 머리에 있는 이게 두목님, 두개골 할 때 두자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참 머릿말 시작하는 말이에요. 이걸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해요. 처음, 중간, 끝. 이거 설명문 할 때는 처음, 중간, 끝. 그죠? 이걸 다시 기, 일어나기, 승, 이을승, 구를 전, 매들결, 이렇게 기승전결, 이렇게 기승전결 해갖고 4단 구조로 쓰기도 해요. 자, 머릿말 본문 맺은 말 하겠어요? 그래서 한글로 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서루, 서. 그 단서, 실마리서, 실마리, 실패의 처음, 요 끝, 실마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단서를 잡았다. 이런 뜻이. 됐나요? 체계성은, 이게, 체는 물체, 육체. 이게, 걔는 단계. 이런 뜻이에요. 그럼 체계성이 있다는 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가출구에 만들죠. 그러면 이게 구조가 있다는 건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그럼 이 개는 뭐라고요? 단계적으로. 체는 뭐예요? 몸체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짜임새가 구성되었나. 그래서 한글말로는 짜임새예요. 전체적인 짜임새, 틀을 구조라고 해요. 짜임새, 틀, 구조, 체계성. 됐어요? 명료하게는 분명하게 요점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고 분명하게 쓰라는 거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요점이 뭐냐? 중심이 뭐냐? 명확하고 플러스 분명하게 요점을 써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처럼 분명 막 이렇게 애매하게 쓰지 말고 분명하게 요점을 확실하게 쓰라고. 중요한 점이 뭐냐? 이걸 쓰라고. 그게 명료성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빙빙 돌려서 얘기를 안 하고 엄마 나 게임 한 시간 갈게 이게 요점이죠. 막 또 돌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뭐 학원도 잘 갔고 막 그냥 이게 명료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용돈 좀 줘. 그걸 쓰라고. 책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어머니 요즘 힘드시나요? 이게 서론. 본론. 근데 제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놀아야 될 것 같은데 결 그제 결론. 그런데 게임 한 시간만 갔다 오면 될까요? 이렇게 되잖아. 서론 본론 결론. 이해되세요? 체계성? 자, 여기서 분석하고 분류, 분석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 필통이 있죠? 필통에서 볼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볼펜 종류랑 샤프도 여러 가지 있고 형광펜 종류도 여러 가지 있죠? 형광펜, 이렇게 볼펜 하면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묶어요. 요거는 요거 볼펜, 요거 볼펜, 요거. 요걸 따로 이렇게 딱 묶어서 세 개를 볼펜을 이렇게 쫙 놔요. 그럼 그게 분류라고 해요.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나눠. 기준에 따라서 나눠서 종류별로. 그럼 종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요. 그럼 종류별로 묶어. 아, 이게 볼펜이다. 이렇게. 그럼 기준은 뭐예요? 볼펜. 이해되세요? 볼펜인 거, 볼펜 아닌 거. 이렇게 나. 근데 분석은 그거고 구분은 뭐냐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아, 그러면 이거는 볼펜 갖고 와. 이런 뜻인 거예요. 볼펜 안에. 근데 이 필통 안에 있는 걸 구분해 봐. 그죠? 그러면 필통 안에는 여기는 볼펜인 거. 이건 볼펜 아닌 거.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건 나누는 거, 이거는 나누고, 이거는 종류 하나를 딱 찍어서, 종류를 하나 딱 찍어서, 그걸 묶는 거고, 이거다. 이거는 뭐라고요? 뭐뭐뭐가 있는지 구분해서, 이거랑 이거랑 구별할 수 있지.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구분은. 구분은 뭐라고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종류만 딱 한 종류만 하는 거고, 이거는 구별한 거고. 그러면 분석은 뭐냐?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걸 해석해야 돼. 예를 들어서, 시계 안에는 이렇게 동그란 원판과, 아, 시침과 분침과 여기에 1, 3, 6, 9 숫자가 있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 요소들을 전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한 개만 설명하면 안 되고, 분석은 이거를 나누어서 해석해야 돼요. 이 계속, 이 기능은 뭐고, 숫자는 무슨 뜻하고, 시침은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럼 분석은 뭐라고요? 한 덩어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구별은 뭐예요? 구별도 당연히 어떤 큰 덩어리가 있으면 이걸 나눠서 종류가 뭐뭐뭐 있다. 이 안에 있는 종류들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르륵 종류. 이거는 한 종류를 명확하게. 이거는 뭐라고? 이 안에 들어있는 종류들. 문학에서는 시, 소설, 수필, 희곡이 있다. 그럼 구분이에요, 구분. 됐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분석은 뭐라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자전거는 뼈대랑 바퀴랑 체인이랑 뭐로 되어 있다. 이제, 그죠? 종류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하나하나 잘라갖고 설명을 했죠. 해석하면서. 이게 조금씩 차이 나요. 됐어요? 대조는 차이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성적이 100점이랑 40점이랑 대조할 비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성적이 비슷해야 비교를 하죠. 이게 비교는 공통점이에요. 비슷비슷한 거를 공통점을 비교해주는 거예요. 아, 비교해보니까 요거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그럼 대조는 뭐예요? 아, 성격. 쟤는 급한데 얘는 차분해.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대비라는 말도 있어요. 대비. 색채 대비. 그러면 대조와 비교를 두 개 다 있다고 생각을 하죠. 대조. 대조는 차이점. 비교는 공통점. 플러스 어떤 두 개를 나타났을 때 나타난 색깔. 그러니까 파란 하늘에 노란색을 제가 한번 색채 대비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색채 대비, 공간 대비 하는 것처럼 두 개를 놨을 때 보이는 점,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더비는 넓게 사용해요. 근데 대조는 반대점, 차이점, 차이. 비교는 공통점에서 많이 쓰여요. 정의는 의미를 확정하는 거예요. 의미를 확정하는 거면 A는 뭐뭐뭐뭐,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 생각하는 동물이다. A는 이렇게 나오고 A는 뭐뭐라 한다. 뭐뭐뭐하는 뭐뭐라 한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정의는 의미를 정하는 거예요. 개념의 정의처럼. 근데 확인은 확인이란 말이죠. 이거랑 비슷한 게 확인. A는 B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지정해주는 거예요. 나는 학생이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도 되지만 나는 뭐뭐뭐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A는 B다. A는 B다. 라고 확인해라고 해요. 이거는 확인. A는 B다. 학생이다. 뭐 이런 거라. A는 B다. 쟤 확인해줄 거. 쟤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아. 그럼 답. 확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인과. 이게 표현법, 수사법 중에서, 다 정태적이에요. 정지 모양이에요. 정태적. 근데 동태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동태적이. 동태. 움직이는 거야. 시간이 경과해야 돼. 동은. 움직여. 동태적. 뭐가 있냐면 인과, 서사, 과정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과정은 라면 끓이는 과정, 조립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국어에서 화살표로 써요. 국어에서 화살표가 나오면 시간이 경과되면서 과정이야. 됐어요? 서사는
사건은 서술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건이 변화해. 사건이 변화해. 사건 서술이 변화해. 그럼 서사적이다. 이건 소설이야, 소설. 줄거리가 있어. 시간 경과, 사건, 서사. 쓰세요? 네. 인간은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이 먼저 오고 결과가 나중에 와요. 시간상으로. 원인, 결과. 그래서 시간이 변해요. 자, 요거를 만약에 결론이라고 하면 이거 원인을 전제라고 해요. 전제. 왜? 결론을 주제라고 하니까. 주제가 결론이면 주제 앞에 있으면 요거는 뭐라고요? 전제라고 해요. 전제. 됐어요? 원인, 결과를 거꾸로 해서 Q이면 P다로 바꿔가지고 순서를 살짝 바꿔서 내는 게 국어에서 제일 간단한 시험 문제 내는 트릭 중에 하나예요.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공부를 하면, 지금 이걸 공부를 하면 이제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동영상 두 개를 딱 보면 고등학교 데뷔가 돼요. 중학교 정리랑. 자, 여기까지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